네, 안녕하십니까.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아빠 김성주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행복 교육 공감이라고 써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행복 교육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그 교육계의 전문가분들도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분도 오실 거고 선생님도 오실 거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육부 장관께서도 이 교실에 오실 겁니다. 나와서 이제 대화 나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게 갈 수 있느냐, 학교에 가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특집 2013 행복교육 공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서 교육의 희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가 다들 됐는데 종 쳤으니까 이제 오시겠네요. 자, 오십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제일 먼저. 민국이 아버지 아니에요? 네네네네. 아이고, 참. 네네. 아버지 바쁘실 텐데. 예, 고맙습니다. 교실이네. 예, 교실입니다. 어휴, 잠깐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아이고. 네네. 아, 선생님 오셨어요. 네네. 아이고, 참. 네. 아, 참. 어휴, 진짜 바쁘신 분들인데. 네네. 예. 아, 다 오신 거죠? 도우실 분 없는 거죠? 네. 아, 참. 야. 아이고, 참. 이게 저 토론 함께 해주실 저희 교실에 와주신 이 여섯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 사실은 저희가 오늘 60분 동안 토론을 알차게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저 한 분 한 분 모시고 한 두 시간씩 저 얘기를 들어도 모자란 분들인데, 저희 초대에 아주 흔쾌히 응해주셨고,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누실 겁니다. 먼저, 정말, 우리 저 대한민국 교육의 이제 지금 수장이십니다. 교육부 선암수 장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발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보평초등학교의 서기련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한국뇌연구원의 서유헌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엄마 학교의 서영숙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경남 창원 태봉고등학교의 박경화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도 참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여섯 분이 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100분 정도가 오셨는데, 이 가운데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요. 학생들도 계시고요. 학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일 많이 오신 분이 한 절반 정도가, 미래의 선생님이 되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오셨거든요. 정말 재밌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저 이렇게 방석에다가, 넥타이 없이 편안한 복장으로 좀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저, 선암수 장관님께서. 저 특별히 이렇게 저 편안하게 좀 와달라고 주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탁하신 이유가? 네, 이제 교육 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 교육이 움직여지는 걸 보면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이제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면은 전부 이제 지루하고 외면하기가 쉬우니까 좀 아주 편안한 자세에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그 삶을 살려면,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편안한 자세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장관님이 굉장히 좀 불리하실 텐데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시면.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좀 떨어져갖고 탁자에서 얘기하시면 이제 하실 말씀만 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 불러앉게 되면 이제 공격도 좀 받으실 거고 네. 곤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나오신 거죠? 네. 저희 편안하게 얘기도 되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예. 예. 뒤탈 없는 거죠? 예. 절대 없습니다. 예. 민국이 학교 다니는 거에 지장 없는 거죠, 장관님? 예, 뭐 민국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미국이가 주말에 아주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걸 갖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뒤쪽에 저 보이시죠? 저 그 분이, 저희 교실 그 분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장관, 이거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걸까요?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예. 그 우리 교육을 얘기할 때는 전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러긴 한데 이제 교육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교육은 정말 자랑스러워 해도 충분히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학교의 생활이 행복한가? 선생님이 행복한가? 학부모가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성취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네. 학업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하면 굉장히 얕습니다. 또 학생들의 어떤 행복감, 행복도도 또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그 교육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네.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돼야 되겠다. 특히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의 꿈과 끼, 말하자면 소질과 적성이죠. 이것을 잘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느냐 네. 하는 것을 이제 교육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런 쪽으로 이제 모든 교육정책이나 이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새롭게 조율해 나갈 그럴 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참 저 공부를 잘합니다. 두뇌가 명석한데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썩 행복하시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뇌과학자신데요. 서 박사님. 네.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육은 뇌가 100% 담당합니다. 그죠? 뇌가 100% 하지 다른 게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손은 뇌의 명령에 의해서. 입은 뇌의 명령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뇌 발달을 가장 잘 시키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과연 그렇겠나? 우리가 눈만 마주치면 우리 부모는 공부? 너 뭐 해? 공부 빼고 나면 말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애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지어의 뇌, 맨 위에 있는 공부하는 뇌는 과도하게 만날 때마다 공부를 이야기하니까 지쳐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성의 뇌가 지쳐서 짜부러져요. 그런데 감정의 뇌는 어떻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감정의 뇌는 감정과 본능의 뇌가 이제 가운데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아무도 생각 안 해줘. 너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감정이 없어. 너는 즐거운 걸 별로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즐거우면 되니까 너는 무조건 공부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감정과 본능의 뇌는 또 다 좀 위축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 막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예. 하여튼 지금 아이들은 그 본능과 감정이 이제 충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입시 위주로만 가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폭력으로 흐르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선생님, 그 입시 교육으로 교육 방향이 잘못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저 때부터 나온 저 형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 교육 위주로 방향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의 본질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에는 뭐 아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